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그라운드를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아조프스탈 공장을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들은 적탱크 한 대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프스탈 공장의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곳을 그냥 포위하고 포격만 가하라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파괴된 곳도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 TV타워의 도네츠크 국기가 개양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 공장을 포위하는데 5,000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병력을 유지하고 남은 병력은 전부 돈바스 지역으로 뺀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근처에서 집단 묘지가 위성을 통해 관측되었습니다. 수천 구의 시신이 묻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9천 구의 시신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차 학살 때보다 더 심각한 학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동식 화장 트럭이 13대 정도 마리우폴에 있다고 하는데 증거 인멸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군 헬기 2대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의 투표 조작을 위해 여권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고 합니다. 투표와 관계없이 헤르손 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모양입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들은 민병대들의 기지를 급습해 무기 여러 정을 압수했습니다. 모스크바입니다. 이 병력들은 열병식 연습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병력들입니다. 전쟁 중에 전승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포병대는 우크라이나군 탱크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히 파괴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의 밀팔 헬기가 격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잔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월 25일까지 계엄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 전체 군사력의 70에서 75%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최소한의 경비 병력만 두고 모든 병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대한항공에 1,100억 원의 억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서방세계의 단결이 점차 어긋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서방세계 중 일부 기업 및 국가들이 제재를 한다면서 러시아 원유를 은밀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보내준다고 합니다. 장갑차와 200톤의 군수품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추가 군사 원조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추가 지원입니다. 이전에 했던 거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8억 달러는 하나로 약 9,900억 원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군사 원조는 155mm 곡사포 72문과 14만 4천 발의 포탄, 155mm 곡사포를 견인하는 72대 전술 차량, 121대 이상의 자폭 드론입니다. 거기다가 5억 달러는 현금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한다고 합니다. 5억 달러는 하나로 6,196억 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러시아 동결자산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쓴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용 드론을 제작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밝히길 90문의 155m 곡사포가 우크라이나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격용 무기가 없어서 진군을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도 현재 미군에 의해 진행 중입니다. 영국은 스톰호 방공 차량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500억 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국적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쿠릴 남부 점령을 불법 점유로 규정했습니다. 핀란드는 몇 주 안에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이 기간이 안보적으로 가장 위협되는 시기라 평가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